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 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8절 4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오늘 밤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금요일 밤에 모여서 아주 오랫동안 제 기억으로 49번 동안 다니엘서 강해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실 때 말미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냐면 다니엘서의 요약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충실히 살라는 메시지로 결론을 내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다니엘서의 그 강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금요일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을 듣고 그러면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 말씀을 오늘 그래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도시죠. 이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바울이 거기서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이방인의 도시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 번의 안식일을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론을 했고요. 그 가운데 사역의 일정 부분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 그리스인들이죠. 그리고 또 귀부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가지게 돼요.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아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해오고 고대해오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자 그 가운데 아주 괜찮게 살았던 또 지적으로 어느 정도 삶의 그 상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자기들 세력이 주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이 불량배들 동원해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이렇게 피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베레아 가운데서 또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지독했냐면 쫓아와서 그 베뢰아에 있는 사역도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해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피신하고 해서 아덴에 머물게 됩니다. 이 복음을 짧게 전한 곳이었지만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곳을 떠나게 되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덴에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 가운데 믿음의 반응들이 있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해서 이 사람들을 정말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나게 하고 싶었지만 주변의 상황들이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믿음이 막 생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놔두고 바울은 육신이 떠나가 있지만 마음은 또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끼는 사역자인 디모데를 그 가운데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또 가지고 온 소식이 어땠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보면 디모데가 보고를 하는데요.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주의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들이 지도자를 일정 부분 세웠지만 사도 바울이 그곳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부여잡고 이방인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의 심정이 나타나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를 위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사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며 밤낮으로 바울은 그 당시에 사역을 함과 동시에 일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야로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쁨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더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계속적으로 이 고백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간구를 보면 이러한 간구를 하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믿음의 결실이 있고 이들이 믿음에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걸 좀 보충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곳에 갈 수는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주님이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들이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가지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중심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간구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느냐? 바로 거룩함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과 바로 다르게 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의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듣고 믿었던 그 복음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복음이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같은 복음을 주님 앞에 받았으면 그 복음을 똑같이 믿고 있는 신자에게 그 당시에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시대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죠.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의 내용들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배운 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사역 팀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어려운 게 없다. 너희가 하던 것, 너희가 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명령을 줬는데요. 분명히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령을 줬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너희가 잘 하고 있으니까 강화해서 지치지 말고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계속 하라고 한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복음을 받고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앞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삶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지방에 온 믿음의 본으로 본보기를 삼을 만하기에 충분했고 믿음에 관해서는 정말 이들한테 더 요구할 것이 없다, 더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된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시 올 거를 믿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 우리가 그냥 진술된 거니까 우상을 버렸다.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겼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시 올 걸 믿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이 쉬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주변에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는 어땠느냐? 신전이 여러 개 있고 그냥 거기 가서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뭐 다 있나 보다.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A신 믿으면 그래 저 사람은 저 신 믿는구나. 또 다른 집 가서 이 사람 또 다른 신 믿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저 사람 나름대로 믿는 신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신이 있고 하니까 아주 뭐 다신론적인 그런 관념도 있고요. 신을 섬기고 그 가운데 유흥이 있고 향락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던 그런 시대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고 그런 꽉 막힌 발상이 어딨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한 신으로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신이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이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신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나랑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 어딘가 우주 저 멀리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를 좀 크게 해야지 간신히 듣고 어쩌다가 들어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내가 사는 곳에 관심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 수 있을지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거부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외면치 않고 나를 붙잡아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헤집고 길을 만드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그리고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시 올라를 기대하면서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오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삽니까? 분투하며 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창조주가 없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오실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진지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이러한 역사가 있고 회심의 순간들이 있고 가뜩이나 이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귀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되지만 나중에 이 대사 아까 그 경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피난하게 된 그 경로를 얘기했잖아요. 얘기할 때 이 베레아로 갔을 때 베레아에도 사역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서 그 가운데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족들도 있고 했어요. 그런데 비교치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수준이 낮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충분히 수준이 있고 괜찮고 삶의 질이 높고 충분히 학식이 있고 배움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비교치로 더 높은 그러한 부유층들이 있었고 귀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레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렵고 막 힘들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큰 문제 없어요. 사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주변에 믿음의 소문도 나고 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의 격려함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이 거룩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너희가 충분히 다르게 살고 있고 믿음의 증거도 있고 한 거 분명히 아는데 다시 너에게 더 권면할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더 어떻게 어느 정도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주변의 산재에 있는 음란화의 문제까지도 너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음란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뭐가 큰 잘못이 된다라는 것을 아예 인식조차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유대인 신자들은 같이 이렇게 이방인 신자들과 있으면 갈등이 생겨요. 유대인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거 아니까 칠계명에 가늠하지 말라가 딱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알아요. 근데 이방의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도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봤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 가운데 신전의 창기가 있었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뭐 아무렇지 않고 그냥 우리의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유대인 신자들의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우리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공의회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란, 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그 이방 신자들에게 그 정도까지 알려주고 이야기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방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그 가운데 분별함 없이 행하니까 교회가 뭐 이거 거룩함은커녕 음란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죄의식이 아예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함의 문제가 이방 신자들이 있던 교회의 큰 문제임을 알려주고자 공의회도 하고 또 그 이러한 문화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까지 너희가 버리는 데까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이 정상적인 그 결혼 생활 있잖아요. 부부관계 에서 행해지는 어떤 그러한 성적인 즐거움들이나 이런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을 가르칩니다. 또 넓게는 말과 눈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 다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밖에 문 밖에 나가면 이러한 모든 음란한 그 문화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황홀경이라고 하는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황홀경에서 뭔가 그 신전에서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면서 이방 신들이 뭔가 뜻을 뭐 이렇게 밝혀주고 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그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이 막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반드시 향락적인 것들이 있고 술 취함이 있고 방탕함이 있고 했던 것이죠. 굳이 이방 신들의 제사를 언급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고위 정치가들은 그들의 뭔가 이렇게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논할 수 있는 이 고위급 매춘 여성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 이외에도 첩을 둘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이 있었고 워낙 아이들이나 여자에 대한 그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이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여자들은 힘이 하나도 없게 됐죠. 그러면서 여자들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냥 자기의 성적인 남자들의 성적인 만족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러한 것들로 막 이렇게 여자를 취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이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이 음란한 문화 가운데서 이것들이 이 음란화의 문제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거룩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신자들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쾌락이라든지 이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향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완전히 당시에 이방인들 듣기에는 굉장히 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여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여자들은 눈치 보고 남편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너에게 주신 그 배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잘 대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내라고 번역한 단어가 문자적으로 그릇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릇이라고 번역을 안 했느냐? 왜냐하면 같은 단어를 사용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를 가리켜서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것을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판이나 다 그릇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동일한 의미에서 아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을 기다리면서 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은 정말 그렇게 음란함에 취해서 가정이 귀한 줄도 모르고 아내 귀한 줄도 모르고 살지만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결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결함을 너희가 지키면서 아내를 결혼관계 가운데 맞이하고 그 주신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배필로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쁘신 뜻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음란의 문제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세욕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파도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욕심이냐. 그러니까 세욕이라고 하니까 성적인 욕구인데 단순히 이렇게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정도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을 압도해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욕망, 이 부정한 욕망이 사람의 컨트롤 받지 않고 너무 아주 날뛰는 망아지처럼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것처럼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끌려갈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 이 아주 부정적인 그 욕구를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살게 될 때 어떠냐? 바로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분수에 넘어서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남의 아내를 향한 부정한 마음을 품어서 결국에는 형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막 이렇게 부려가지고 할 때 나오게 된다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부정한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몸에 분명히 죄를 짓게 되겠죠. 그리고 형제에게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가정도 그 모든 이 일에 연루된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가정과 그 주변의 이웃과 모든 연루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결함을 지키고 음란함을 따르지 않고 거룩함, 그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방인 가운데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7절 말씀해 보면 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했어 이런 핑계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같이 있을 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살피시고 갚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는 거의 요약되는 말씀, 우리가 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야 되느냐 라는 것을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가지고 설 수 있으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새벽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갈 때 그 출애굽기에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갈 때 그 산을 가만히 보니 구름이 빽빽하게 있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올라간다고 모세 보고 대신 좀 올라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정해. 그래. 그 말이 옳다. 왜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원래 죽기 마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고 부르신 것이지 죄를 짓고 죄가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 괜찮다 허용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의로 깨끗함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부단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며 그렇게 나와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죄가 그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고민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이고 동시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럼 넘어지잖아요.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한 것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함에 있어서는 만족함이 없이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앞에 살펴봤듯이 자기의 믿음에 분명히 변화가 있고 회심의 사건들이 있고 그들이 이방인과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건 누구나도 알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더 믿음에 관해서 말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거룩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야 되느냐? 주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이 정도면 됐지. 어떻게 더 하나. 이렇게 남들한테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더 여기서 뭐 지킬 것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떻게든 주님과 같이 거룩해지도록 나의 삶을 부단히 말씀 가운데 살펴봐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부단히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왜 거룩함이 필요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자라면서 경홀히 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것까지는 내가 잘 못하는 거 아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의 전한 말씀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음란하면서 떠나는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너희가 단순히 내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죠. 단순히 하나 두 개의 말씀을 빼놓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인데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조차 하나님이 허용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마지막에 보면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도 멸시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함을 저지르고 거룩함을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까 이렇게 고민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고 한 것인지 생각나게 하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 이것은 죄인데 우리가 지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죄책감도 주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 가운데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음란하면서 떠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음란함을 들어서 부정함에서 떠날 것을 이야기하시고 순결함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음란함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이 퍼져 있고요. 이것이 농담으로도 회자되고 19금이다 막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논하고 그것을 가지고 희희덕거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죠. 이 음란하면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음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피치 못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직하게 내가 일하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금전적인 손해가 있고 내가 더 힘들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거룩하라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거룩함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안주하는 일 없이 만족함이 없는 열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